노란 공을 빗겨치기로 쳐서 더블 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와 속도가 좋을까요? 내 공과 노란 공의 기울기가 네칸 기울기, 즉 45도의 위치관계에 있습니다. 무회전으로 쳤을 때 반사각과 궤적을 알면 빗겨치기와 더블 쿠션, 횡단샷 등을 칠 때 매우 유용한데요. 부드럽고 느리게 쳤을 때 반사각은 한 칸 정도 기울기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면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고요. 득점한 후에 좋은 배치를 기대할 수 있고요. 득점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니까 부담이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요. 그림과 같이 빠른 큐 스피드로 치는 방법입니다. 빠른 큐 스피드로 쳤을 때는 한 칸 기울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 칸 또는 평행한 기울기로 튕겨 나온 후에 상단 당점의 영향으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데요. 큐 스피드와 당점의 정도에 따라서 그림처럼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큐 스피드가 빠를수록 두께 실수가 일어나기 쉽고요. 후구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느리게 쳤을 때보다 좋은 포지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큐 스피드를 빠르게 치는 방법과 느리게 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연습해 보시고요.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